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K가 책임진다 시간입니다. 자, 닥터K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나쁘지 않았다 했어요. 오늘 지수 폭락했었는데 플러스권입니다. 셀트리온. 자, 28만원권 정도 오면 살 수 있다 했는데 28만원까지는 주진 않았습니다. 자, 28만 8천원 왔는데, 자, 여하튼 안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 잘 버티고 있죠. 자, 이거는 매수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 그리고 그러나 오늘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매수는 못했겠습니다만, 셀트리온 제약도 모양 잘 만들어놨어요. 세 개 다 모양 양호하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기 45만원대 강한 저항대 못 넘어갈 거라고 계속 이야기해놨습니다. 자, 앞전 방송들 다 올려놨으니까 폴더가 있거든요. 한번 돌려보십시오. 야, 삼성바이오로직스 잘 갈 겁니다. 붕붕붕붕 치고 갈 거니까 반드시 사세요 했는지. 저는 이거 사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위에 가니까 여지없이 밀리죠. 아직까지 시간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전에 셀트리온 요런 지점에서 사지 말자고 하듯이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이제 접근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이 모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못 기다리고 자꾸 빨리 사고 하면 조금만 흔들림 나오고 나면 자꾸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HLB. 자, 이거 접근 금지라고 그랬습니다.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위에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항선이 여기가 너무 강력해요. 너무 흔들림 심했던 지역이고 여기는 강력한 저항대다. HLB 접근 금지입니다. 잘못하면 여차하면 빠져요. 밑으로 어디까지 빠지냐 하면요, 88,000원 그죠? 이거 산 증인이 있습니다. 지우라고 있는데 이거 앞에 흔들림 심하니까 접근하지 마라 그랬고 10만원 깨지면 던지라 그랬습니다. 10만원 딱 팔고 나니까 밑으로 확 빠지잖아요. 그죠? 신라젠 이거 8만 넘어가는 거 중요하다 했습니다. 8만원. 자, 다행히도 오늘 강한 상승세를 2.2%면 시장에 비하면 강한 상승세 아닙니까?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반등 시도 넣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다만 8만원을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평선도 다 돌린 지점까지 아직 기다려야 된다. 당장은 매수 포인트 아니다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제법 계신데 여기 딱 손절 라인 딱 잡으십시오. 여기 7만원과 63,000원 정도 손절라인 잡으시고 깨지면 절반 정도는 던지세요. 가지고 계신 거에. 그리고 저항권입니다. 여기가. 자,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많이 할 거예요. 그때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 78,000원 이상을 올라가서 78,000원을 안 깨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요. 84,000원 사이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붕 치고 밑으로 눌림목 주면 그때 매수 가능. 오케이? 이해되시죠? 왜?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바채가 밑으로 깨지거든요. 아직까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 아직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림님 반갑습니다. 유한동님도 반갑습니다. 이제 핵심 방송 참여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면 제가 전부 채팅방 초대할 겁니다. 채팅방 별거 없어요. 그러나 저하고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김완식님도 반갑습니다. 자, 서인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제 스스로 너무 짜릿했습니다. 왜냐하면 말한 게 너무 많이 맞았거든요. 지우 말한 거 90% 이상 맞았다면 1번 아니다면 30번 누르세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자, 네이처셀 접근 금지입니다. 여기 못 뚫고 올라가요. 여차하면 밑으로 확 빠집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정리하세요. 그거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밑으로 빠지면 대박 깨져요. 이거 아니면 자동 손절 걸어놓든지. 여기를 맨날 14,700원 자동 손절 기능이 있을 겁니다. 증권사에 물어봐가지고
자동선절 어떻게 걸수 있냐 물어봐가지고 14,800원에 무조건 걸어놓으세요 맨날. 그래 반등하면 다행이고 반등 못하면 깨지면 밑으로 박살납니다 이거. 자 그래서 대략적인 말씀드렸는데, 자 셀트리온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방송 앞에 돌려보면 되는데요. 그래도 간략하게 아까 질문도 주셨으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닥터케이는 이렇게 하락한 추세 안 돌려내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잘안 깨지는 줄 알아요? 그리고 왜잘 가는 줄 알아요? 이런 것만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것만. 이렇게 돌려내기가 안 쉽다니까요. 70% 이상의 확률로 밑으로 꼬꾸라지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땐 지키는 게70% 이상이라니까요. 13년을 봤습니다. 13년을. 반갑습니다. 황순영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28만원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28만원 가면 절대 못 올라간다고 저항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뚫고 난 다음에 다시 밀리면 가자 그랬거든요 사자고. 이제 잘안 깨잖아요. 시장이 낙폭이 얼마나 컸습니까? 오늘 2% 빠졌잖아요. 그죠? 셀트리온 물론 코스피긴 하지만 코스피도 오늘 많이 흔들렸는데 불었습니다. 불었어. 그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 28만원 때 오면 땡큐하고 사야 돼요.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28만원에서 28만 5천원 사이 오면 1차 매수. 그리고 만약에 약간 밀리는 28만원 와도 또 매수. 두번 정도 매수. 한 번은 딱 기다리고 있으세요. 약간 올라타도 한번 더. 약간만 더 밀리도 28만원 후반에 와도 또 매수. 세번 정도 분할해가 매수하면 수익 납니다. 이거는. 자, 31만원과 32만원 정도를 뚫어야 되나. 이게 강한 저항대거든요. 그럼 올라가면 팔아먹고, 다 말고 절반. 눌리면 또 사고 절반 팔았던 거 올라가면 또 팔아먹고 절반 내려오면 또 사고 만약에 강하게 뚫죠? 안 팔아 이런 식으로 강하게 뚫으면 안 팔아 올라갔는데 이렇게 비리비리해 하면 그때 절반 파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양봉선에 또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말로 그렇게 누가 못해?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에서 신세계 6% 7% 올라갔는데 본인은 11% 먹었어요. 왜? 올라갈 때 5% 챙겨놓고 눌림목 줄때 다시 사가 6% 다시 먹었어요. 그러니까 11%죠. 그거 잘하면 그거 공부하자는 겁니다. 오후 9시에 공부할 분 있으면 오세요. 분봉 매매. 예, 반갑습니다. 자, 저도, 시간이 조금, 3시 40분에서 4시 사이에, 이 방송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면, 해줄수록 저는 가외 시간을 추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침 스팟도, 아침 스팟이야. 뭐, 가외는 아닙니다만, 제가 미리 올려놨습니다만, 점심에도 한번 체크해드리고요. 하루에 방송 5개 하고 있어요. 아침, 점심, 오후, 그 다음에 셀트리온 관련, 그리고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실전 매매, 모의 투자로 하는 거, 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고, 그거 진짜로 보고 있으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 됩니다. 시간 되신 분들 알아서 참여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 자, 이런 권력으로 가니까 사진을 찍어 놓으십시오.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 오면 접근한다. 여기 오면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장 흔들리는데 안 죽고 잘 버티는 놈. 뭐라고요? 시장 흔들리는데 안 죽고 잘 버티는 놈. 그 놈이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시장이 엄청 흔들렸어요. 깼었는데 대박 들어 올리잖아요. 죽이기 싫은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스트레이트로 들어 올립니다. 내일 따라가면 안 돼요. 눌림목 주면 따라가야 됩니다. 좀 자신 있는 사람, 29만 4천원 정도, 5천원 정도, 여기 인근 적당히 눌러주면 1차 매수. 그리고 만약에 밀려도 2차 매수합니다. 이거는 1분, 분봉은 그냥 타이밍 잡는 거지만, 여기 지지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밀려도 2차 매수합니다. 분봉 매매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전략 드리고, 어떤 분들은 제 댓글에 막 디스하는데, 맨날 사지 마라 하네? 사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디스했던 사람들, 예? 오늘 이 수식시장에 11% 묶고 3개 다 수익 났으면 좀 올려보세요. 디스만 하지 말고 숨어가지고 수익 나고 있는 거좀 보여주고 좀 배우게.
한 소리 났습니다. 하도 열 받아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할 때 관심 가집니다. 그 전에 관심 안 가집니다. 그래서 잘 안 깨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저항권입니다. 그러나 자, 여기 저항권 벌써부터 계속 이렇게 그림 그려놨을 겁니다. 그죠? 여기 와서 적당히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20일에서 딱 지지받잖아요. 시장이 워낙 좀 흔들렸기 때문에 그게 뭐 불가능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양호하다. 적당히 이것도 이제 10만 5천원권 정도 여기만 잘 지지하면 별 문제 없다. 여기 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것만 잘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한 3회에 나눠서 살 생각하고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여기 11만 5천 12만원에서 왔다 갔다 할 때 팔아먹고 다시 사고 팔아먹고 다시 사고 다 팔지 마세요. 일단 이런 거 나오면 다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큰 거 떨어지는 거 그거 말고 적당히 오면 절반 팔아놓고, 왜냐하면 다 팔고 난 다음에 푹 띄우면 내가 못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절반 정도는 들고 있는 게 기본입니다. 그 안에서 조금 더 줄이고 조금 더 느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유한동님 3개를 가지고 삼행제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3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그건 별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의 의미로 봤을 때 같은 업종군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회사고 하니까, 예를 들어 셀트리온 관련된 악재가 딱 떨어지면 3개 다 빠질 거거든요. 그럼 포트폴리오가 별로 안 좋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를 예를 들어서 구성을 하시려면 닥터K가 주식 기초 강의에도 나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나 그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놨는데, 예를 들면 IT,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이렇게 4개 나눴으면 다양하게 샀으니까 포트폴리오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됐다 생각하면 7번, 안 됐다 생각하면 8번. 옆에서 경희가 8번이라네요. 자, 왜냐하면 한 업종군인 IT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럼 IT의 악재가 빵 맞으면 4개 다 떨어져요.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는 자기의 자산을, 물론 주식에 한정 지어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지만, 전체 자산 운용에 대해서는 채권, 부동산, 그 다음에 예금, 그 다음에 주식,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자산 운용에 대한 포트폴리오고, 주식에 한정지어서 포트폴리오를 이야기할 때는 업종별로 적당히 분산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대형 우량주 정도를 80%, 그 다음에 테마주 내지는 소형주 잘 가는 종목, 짧게 단타 이렇게 할 종목들을 한 20% 정도로 잡는다고 생각하고 업종별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나 사고, 그 다음에 현대차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요새 신세계 좋던데 내수주 하나 사고, 신세계, 그 다음에 제약주 중에서는 셀트리온 아니면 셀트리온 제약 뭐 좋다고 하던데 코스닥 종목도 하나는 있어야죠. 셀트리온 제약 하나 사야 되겠다. 그리고 요 세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삼행제는 같은 계열이니까 적당하니 포인트 넣은 거 사고 팔고 해야지 하는 것이 좀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해님님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자,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돼요. 분산해야 돼요. 분산. 그리고 해님님한테 제가 애정이 있다 했습니다. 해림님 파는 게 그쪽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했는데, 만약에 그 말대로 맞아 떨어지잖아요.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그러면 틀리면 버티세요. 닥터케이가 빠질 것 같다 했는데 올라가면 버티세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빠질 것 같다 했는데 빠지잖아요. 몇 번 있잖아 그게. 지금 GS건설도 있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고, 맞죠? 몇 개 있는데 그거 주저주저 하면 안 돼요. 즉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 생각하면 1번 눌러보십시오.
아까 위에 댓글 뭐라고 남긴 게 있었는데 잠깐만 체크해 볼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이렇게 설명 드렸고. 자, 그러면 해림님 단가 말해보세요. 단가 좀더 자세하게 할 테니까. 그리고 언제 샀는지 올려보세요. 아, 휴스틸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뭐 어저께 방송했잖아요. 근데 자, 휴스틸 단가하고 이런 거 궁금한 거 올려놓으시고, 지금은 이제 바이오주 하는 거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할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십시오. 자, 그래서 닥터K는 셀트리온 삼행진 좋다 그랬고, 셀트리온 제약은 제가 밀고 있는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너 빠졌습니까? 올라갔습니다. 안 밀립니다. 장 그렇게 흔들리는데. 8만 5, 6천원에 사서 뭐 9만 2, 3천원 이상에서 팔아먹은 사람들 많고, 올라탔어요. 이것도 매수 가능합니다, 이제. 비교적 단기적인 고점이긴 하나 밑에 다 깔아놨어요. 이거 다 깔아놨기 때문에 이거만 안 깨면 됩니다. 이거만 87,000원만 안 깨면 된다 생각하고, 자, 이것도 세번 나눠서 사세요. 적당하니, 자, 빠져주면 88,000원, 89,000원 정도에서 서서서 사세요. 서서서서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 여기 고점 위로 지금 박스권 돌파 시도 잘하면 오는데 그때 위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여기 96,000원대 돌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94,000원인데 따라가지 마세요. 9만 원 이상 따라가지 마세요. 그 밑으로 오면 적당하니, 88,000원 이내에서 적당하니 썰어 담아 놓으세요. 적당하니 88,000원에서 여기 사이. 기회 안 주고 내일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잘하면. 모양이 그래요. 모양이. 기관 외국인 싹 사고 있잖아요. 그죠? 안 깨집니다, 이거. 자, 그리고 닥터K가 설명해드렸는데, 피보나치 분석 설명해드렸습니다. 피보나치 여기서 382까지 조정받으면 가장 좋다 했거든요. 여기 382, 50%, 618, 382딱 지지하고 올라가잖아요. 안 깨고 올라갑니다. 이거 이평선 다 올라탔어요. 이거 올라갈 가능성 높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밑에 종목들은 별로 권유하고 싶지 않다. 아직 시간 많이 걸려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도 좀 누르시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체크리스트 하시라고, 체크하시라고 자 올려드리니까 구독해 놓으시면 닥터K 방송 실시간으로 딱 이렇게 알림 뜨게 해 놓으면 도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 기초 강의 가시면 이러한 내용들 분석 기법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 잘 해놨다고 생각하니까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좀 하시고요.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